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일 연대 농성이라는 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론했던 일본의 후토리 히데시 중의원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 한글을 전혀 몰라서 아무 영문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용민 의원은 후토리 의원 개인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훼손하는 엄청난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저열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면 국민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일 연대 농성이라는 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론했던 일본의 후토리 히데시 중의원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 한글을 전혀 몰라서 아무 영문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슬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용민 의원은 후토리 의원 개인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훼손하는 엄청난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 하나의 대자비가 떠오를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EU 대사의 말을 왜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는 저열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버리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면 국민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일본의 후토리 의원에게 사죄를 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